뭐 사연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한번 짚어볼 텐데요. 아까 좀 집값이 좀 저렴하다라고 뭐 판단들 하시고 얘기들 하시는 곳들이 노원구잖아요. 노원구. 근데 여기 이제 도봉구에 대한 그 노도광의 요즘 질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도봉구 창동에 있는 아파트 뭐 이거 좀 매입하시려는 분이 저한테 좀 대면 신청도 하시고 또 여러 전화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한번 다뤄볼 텐데 그분이 보고 있는 곳들 요즘 이 도봉구에 있는 창동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전세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지금 도봉구 창동에 있는 삼성 레미안 요 아파트가 되는데 창동역하고 인접한 그 사업지라고 봐야 될 것 같죠. 지금 전세 분포도를 이렇게 막 보더라도 거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금액 자체가 서울 안에서 좀 저렴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105제곱미터라고 한다라면은 그래도 그 전용 면적으로 보면 한 84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강남 지역에 중위 전세 값이 6억 원 정도 되는데 그 가격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여기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시세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올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시세를 한번 보니까 2024년 1월이 3억 2천이었거든요. 16층입니다. 그 이후에 2월 들어서는 4억 되는 거래들이 쭉쭉쭉 나타나고 있었어요. 쭉쭉쭉. 그냥 24년 5월 정도 됐을 때는 3억에서 한 3억 정도 됐었던 그런 거래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거래들이 5억을 넘어서 5억 1천만 원까지도 거래가 된 거예요. 신규 이제 전세 가격으로 체결을 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영등포에 있는 신길 그 신길 센트럴 아이파크 여기가 이제 서울에서 조금 더 중심권에 해당되잖아요. 여기도 지금 6억 2천 정도 거래가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길하고 이 창동하고의 그 거리를 비교해 봤을 때 5억 1천만 원이라는 거는 이 전세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그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이 전세 시세가 만만치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원인들을 보면은 이 창동에 있는 역하고의 이 거리가 좀 상당 부분 가깝고 향후에 창동주공의 재건축에 대한 이슈들도 있겠죠. 상계에 대한 그 재건축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 이 전세 매물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면 내 집 마련을 해 봤을 때는 이 전세랑 매매 가격이 좀 가까워졌다. 그러면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봉구에 있는 창동 레미안 이 아파트는 매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시기가 됐다. 그러니까 뭐 세부적으로 대면을 통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좀 디렉션을 좀 줄 텐데 뭐 많은 분들이 사정이 또 다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방향성을 제시를 한다라면 창동 삼성 레미안은 전세에 대한 분포도 그리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기준 그리고 역하고의 그 거리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매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도 괜찮은 단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슈들이 좀 있거든요. 창동 개발에 대한 호재들이 있어요. 지금 창동에 대한 요 아레나 부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K-POP 공연장들을 그 설치를 하면서 이제 착공식을 가졌거든요. 투자자는 카카오가 이렇게 들어섭니다. 여기에 이제 동북권에 대해서 최대 규모예요. 뭐 일산에는 지금 요 사업이 소위 말해서 엎어졌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좀 아쉬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최대 한 2만 8천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연 전시.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를 가져온다라는 거는 주변에 요 아파트에 내가 거주를 한다라는 거는 큰 뭐 문화 시설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크게 나에게 큰 어메니티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관람객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한 250만 명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뭐 일자리들도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런 공연들이라는 거는 좀 크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창동역의 복합 문화센터. 여기가 지금 쭉 보면은 여기 창동역이잖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곳이 여기가 창동역이거든요. 여기 이제 개발들하고 여기에 이제 복합시설로 개발이 되는 이런 형태인데
그런 이제 복합 개발을 하는 상황이에요. 창덕역의 복합 환승센터를 개발을 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뭐그 일자리들이라든지 업무라든지 뭐 주거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서게 되고요. 또 소공원 같은 경우 만들어서 뭐 휴식 공간도 제공을 한다라고 하니까 큰뭐 주변의 휴식 공간들이 요 창덕역 주변 그리고 아까 창동에 있는 레미안 삼성 레미안 아파트 주변에 여러 가지 휴식 공간들이 제공이 된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내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은 좀 괜찮은 뭐 대안이 될수 있는 사업지이고 어떤 그 대안이 될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주변에 있다라는 거는 좀 생각해 볼 만하죠. 여기에 보면은 뭐그 사진 미술관이라든지 로봇 박물관 그다음에 서울 아레나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간다라면은 여기 이제 네트워크도 보행 네트워크도 구성한다라고 하니까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다만 요 지금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 요렇게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총선형으로 착공식만 했다라는 평가들이 많거든요. 착공식으로 했다라는. 왜냐하면은 지금 요 신호선이 되잖아요. 신호선 같은 경우도 아직 뭐 컨소시엄이라든지 뭐 대주단 이자율, 뭐 금융 조건 해놓고 아직도 이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 보상도 마무리를 못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공사비 상승이라든지 고금리 같은 경우도 착공들이 좀 지연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호선이 아직까지는 개점 휴업 상태다. 뭐 착공식은 1월에 열렸지만 컨소시엄은 아직 국토부에 착공계도 뭐 제대로 제출을 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좀 지연될 수 있다. 착공식 하고 나서도 사업이 못 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창동 아까 삼성 레미안에 거주하시려는 분들은 그런 이슈가 낸그 착공식을 열어서 청사진은 제시했지만 내 눈앞에 펼쳐지려면은 아직까지 좀 다소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D노선, E노선, 뭐 F노선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예비 타당성조차 거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기 투자들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도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할그 필요가 있는 노선들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 전세였던 창동 아파트가 6개월 동안 한 2억 정도가 오른 그런 상황인데 5억 3천 그리고 여러 뭐 개발 호재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창동에 있는 삼성 레미안은 내 자금 사정하고 좀 맞춰봤을 때는 매수를 고려를 해봐도 괜찮은 그런 단지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